안을 들여다볼까? 이걸 왜 봐? 밤 뭐였어요? 아니, 안에 태아가 있어. 아기가 있는데? 아기? 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데드 드림스 부제로 스틸 워터가 있네요.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공포 쭈꾸루 게임입니다. 뭐 메인 화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포 쭈꾸루 게임이고 굉장히 기괴해요. 문제는 이게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데모 버전의 게임이라 한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최대한 해석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요 게임. 당신의 낡은 코트의 주머니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에 약은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다. 상태다. 그리고 한 잔의 물이 있는 상황. 첫 번째 약을 먹는다. 선택지가 있는데 둘다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약을 먹는다. 오씨, 깜짝이야. 뭐야? 눈알이 나와. 더 먹어. 더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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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먹방이야. 계속 먹어. 끝이 안 나. 점점점으로 봅시다. 끝났네? 저장이 없네요. 캐롤. 사진 이름이 캐롤인가 봐. 단테 디바인 코미디래. 그냥 책 이름인 것 같아요. 잠을 잘순 없고 나가봅시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게임이. 브금이 전혀 없고. 나갔어, 밖으로? 아, 나 왼쪽 못 봤는데. 회사로 출근했군요. 돌아갈 수 없고. 세션 1. 그게 뭐야? 뭐 지금 문서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화 내용이 기록돼 있나 봐요. 허가된 그 기록된 우리의 세션이랑 선택된 기억들. 선택된 기억들? 우리 회의하고 있는 동안 I might need to see the key. 너의 과거의 순간을 볼수 있는 열쇠가 필요할 것 같아. 이게 뭐 과거를 볼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그게 왜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뇌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 뇌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나한테서 지금 허락을 구하는 거지. 점점점. 이러고 끝이네요. 도대체 뭘 읽은 거야, 이거? 그리고 내 뇌는 아니겠지, 그게? TV.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볼수 있는 TV네요. 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다 비어 있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나 여기? 위로 닫혀 있고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는 이걸로 막혀있네요. 어? 못 돌아가. 뭐야, 잠겼어! 방금 열었는데? 잠겼고. 여기에 스사는 브금을 넣으면 정말 딱이겠는데, 지금 브금이 없으니까 살짝 루즈해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잠겨있네요. 근데 이거 왜 자꾸 메뉴판 이런 게 나오지? 이거 뭐야? 모자야? 쉬프트를 죄송합니다. 누른다고 해도 빨리 달리곤 하진 않네요. 여기 들어가진다. 플래시라이트를 쓰세요.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함. 오, 여기 좀 공포 분위기가? 뭐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뭐야? 어, 깜짝이야. 왜 갑자기 확대가 돼? 아, 브금이 되게 은은하게 지금 약간 오르골 소리가. 뭐야? 어? 뭐야, 이제 열리네? 안을 들여다볼까? 이걸 왜 봐? 방 뭐였어요? 아니, 안에 태아가 있어. 아기가 있는데? 아기? 어! 어? 어? 미친? 나가자. 뭐 이제 슬슬 뭐가 나오는 건가? 아니 뭐 딱히 없는데. 어? 뭐야? 13개의 부재중 통화 캐롤로부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안 걸리고 이제 저장이 됐네요. 여긴 어디야? 닫혀 있어. 무슨 소리야? 어, 뭐야? 저기 상호작용 키가 생겼어. 아, 근데 이게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메뉴 소리 이런 거는 큰데, 게임 소리 자체는 되게 작은 것 같아. 아니야, 큰거 같아, 큰거 같아. 뭐야, 쉬싸? 저기요? 어머.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섭네. 회계랍? 이거 집어들자고? 이걸 왜 집어드는데? 회계랍. 아, 미친. 오 마이 갓. 어우, 얘도 욕하네. 아이,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 누구시죠? 방금 보셨어요? 뭘 말하는 거죠? 저기 감옥 안쪽에 뭐가 있었다고요? 점점점. 그래서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닥터 할로우라는 사람과 할로우 맞아? 그냥 할로우라고 읽을게요. 닥터 할로우라는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요. 아, 얘가 아니야? 얘? 얘 닥터잖아. 왜 그래요?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아, 그거 참 유감입니다. 에잉?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뭐야, 죽었대! 그는 죽었어요. 네? 언제요? 혹시 당신... 네, 그냥 농담이었어요. 아, 뭐야! 얘가 할로우 맞네.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따라오세요. 여깁니다. Did you receive all the documents? 아, 그러니까 다른 의사한테서 자신의 병과 기록을 전에 받았냐는 뜻인 것 같아요. 제 관련 서류는 다 받으신 거 맞나요? 얘가 뭐 어디가 병이 있나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누워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병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병 증상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확률을 왜 물어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리나요? 뭐 상황에 따라서요. 가장 첫 번째로 일단 진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병원이 비어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긴 하죠. 지금 현재 병동은 저희가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제 전화 소리인가요? 전화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캐롤인가요? 전화 온 사람? 핸드폰을 지금 의사 가지고 있나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 또 뭐 나올 것 같아. 아, 아까 너무 크게 놀랬어. 아니, 그게 뭐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스캔부터 하실 줄 알았는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Dr. Harlow is actually dead. 헐! Dr. Harlow는 확실하게 죽었대요. I don't understand.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죽였죠. 어?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멍청하게 굴지 마세요. You're not going anywhere. 당신 이제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Let me out! 날 내보내줘! 죄송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어요. What? 저한테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돈? 아직 안 졸리세요? 졸음이 와야 될 텐데 말을 왜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 이상하네. This can't be... 잠들었다. 어? 제발. 아,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라. 뒤진다, 진짜. 게임 끈다. 오, 저장. 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인가 봐. 근데 나한테 무슨 짓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수면제만. 아니, 소리 왜 이렇게. 저기요. 내가 브금이 없어서 너무 심심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까. 내가 불만이 너무 많았어. 난 쓰레기야. 왜 그랬을까? VHS 카세트 테이프를 찾았는데, 거기에 정답 혹은 대답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비디오 레코더에 비디오 재생기에다가 넣으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Read note. 환자 6번. 7년 전 기록이네? 이건 넘어갈게요. 굉장히 어렵고 불필요한 문서인 것 같으니 무서워요. 이거 사용 안 되고. 뭐야 저게? 아니, 세이브가 지 맘대로도 못해. 방 뭐가 들어간 거야? 힝. 어? 병원의 구조가 바뀌었... 뭐야, 저. 저 모자 아니었어? 왜지 멋대로 막 움직여? 으이? 피아노 키. 피아노 건반을 찾았다. 여긴 왜안 열려? 저 위로 올라갑시다. 아, 구조가 바뀐 게 아니라 열쇠가 둥둥 떠 있네요. 동열쇠를 얻었. 각시탈? 네가 왜? 날 죽이러 온 거냐? Who are you? 누구세요? Prisoner, 죄수. 아, 죄송해요. 놀래킬 생각은 없었는데. 혹시 금색 열쇠를 찾고 계시나요? 금열쇠? 그 열쇠로 정문을 여실 수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 괜찮습니다. 나 해석을 잘못했나? 방금 전 문장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나요? 아까 그 의사인가? 점점점. 저는 이 장소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린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름이 되게 이상하네. 여전히 물속 병동이래요. 잔잔한 수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잔잔한 물이라고 하자. 잔잔한 물속 병동. 하, 이게 사실일 리 없어. 점점점. 진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심호흡 중. 괜찮아. 그래서 우리 이제 뭘 해야 되죠? 혹시 낡은 피아노 보셨나요? 저쪽에 오른쪽 끝에 있죠? 네, 봤어요. 왜요? If we play the right melody, 정확한 멜로디를 입력하게 된다면 이 감옥이 열릴 것이고 저는 풀려날 겁니다. 진짜예요? 그게? Several keys are missing. 여러 개의 피아노 건반이 지금 어느 정도 몇개 사라져 있대요. 그것들을 찾아주세요. 여기 어딘가에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모아볼게요. 오, 재밌어 재밌어. 흥미로워 흥미로워. 키보드 건반 하나 지금 있죠. 인벤토리도 따로 못 열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올라가야겠죠. 잠겨있고 브론즈 열쇠로 안 열리네요. 어? 이번에 아무것도 없어. 아까 환각을 본 걸까? 아니면 의사가 치웠나? 여기 아까 잠겨있었는데 이제 열리네요. 뭐하는 곳이야? 어, 놀래라. 문서 보고 놀란 건 또 오랜만이네. 아주 달콤한 도서관 살인사건 기사들. 뭐라고? 도움이 하등 안 되는 것 같아. 어? 금호자다. 오, 열쇠를 이용해서 여기 열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지?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왔는데? 어? 여기가 여기구나. 아하. 식당을 가로지르면 아까 그 감옥을 지나쳐서 우리가 진찰받았던 그 지하실로 갈 수 있네요. 실버. 우와! 잠깐! 아, 찰지구나. 죽었어? 쉣. 저거 시력 검사할 때 주는 숟가락 같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느 병동에서 시력 검사를 했길래 저렇게 끔찍하게 생긴 수저를. 실버키를 얻고? 어, 쟤 뭐야. 생각보다 애들 등장하는 게 막 그렇게 끔찍하지 않네. 실버키, 실버키. 어, 잠시만요! 침착하게 브론즈 키를 이용해서 나오면? 실버키로 안 열리고. 그럼 여... 아, 아! 뭐야! 아, 놀라라. 아, 씨!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거 조작감이 너무 구린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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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실버키로 여기를 열 수 있네. 넘어갑시다. 어. 피아노 건반을 얻고, 어, 세이브. 세이브 개념 좋아요. 이거 봤던데, 이거. 시야가 이렇게 좁은데 애들이 이동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 실버키로 여기도 열리네? 근데 아까 여기 우리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아니야? 아, 여기 시체 안치실이구나. 아, 백방 뭐 나올 것 같은데. 여러 본다. 아, 모니터를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이네. 여기에 백방 뭐 있다. 저게 뭐야? 아니, 뭐가 있으면 저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다시 도로 집어넣어? 자동적으로 이게 집어넣어지거든? 내가 연타를 해볼게, 확인키를. 안 되네. 뭐야? 뭐야? 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큰일 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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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미친. 초크로 게임 이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봐. 어, 뭐야, 이 구멍을 통해서. 아까 이상한 애가 지나갔는데. 어, 절로 갔어. 나 반대로 갈래. 막혀있네? 그럼 이리로.
여기도 막혀있네? 쟤 따라서 가야되는거야? 얘가 어디야? 세크처스 전지가위래요. 전지가위가 뭔지도 몰라. 뜻을 봤는데 그 뜻을 몰라. 전지용 가위. 꽃꽂이 하는 용도의 가위네. 세크처스 커다랗고 잘 드는 가위 있잖아. 세크처스를 왜? 이걸로 뭐 절단할 수 있나? 절단기 용도로 쓰는 건가? 아, 이걸로 아까 그 막혀있던 벌레 들어갔던 그 문을 부술 수 있는 건가? 환자 3번 백업 넘버? 이름이 잭 BM이네요. 아까는 환자 3번이고 이건 환자 7번. 죽은 날짜가 비밀로 돼있네. 백업 넘버가 YT12야. 이건 백업 넘버가 아예 안 써있고 사망 이유가 코드 203으로 써있네. 코드 203? 나가면? 여기 다시 들어가지냐? 왜 또 안 나가죠? 아니 길이 있는데 안 나가지네? 그럼 또 돌아서 나가야 돼? 이건 좀 그렇네요. 복도가 뻔히 보이는데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정원가위로 확인키를 내가 세 번을 내가 의도적으로 눌러야 잘리네. 그리고 들어갔어. 어, 집이 나왔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에이플 2 세컨드인가? 준 옥토버. 잠깐만 이거 비밀번호인데? 에이플이 4월이야 3월이야? 제니얼이 페브리 머치 에이플 4월이네. 4월 4260 무슨 의미지? 어? 이건 또 5라고 써있네. 5월 스페셜 키 Special key? No. Silver key? No. Bronze key? No, no, no.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피아노 건반? 안 뽑아줘요. 저 금고 아니에요? 금고가 왜 공중에 떠 있어요? 저기요. 뭐야? 잠깐만. 얘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우리가 얻은 숫자는 총 다섯 개인데 이거는 세 글자네? 4, 2, 6. 인버트? 뭐 거꾸로 돌려본다는 뜻이야? 인버트? 뭘 뒤집는다는 거야? 지금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대요. 다시 돌려? 그걸 왜... 얘 무슨 의미가 있지? 자, 아까 숫자가 10, 6, 2, 4 5시 10분에 있으니까 5, 1, 0 해보자고요? 그렇게 퍼즐이 아니랄까? 아씨 모르겠는데. 엥? 4, 2, 6, 10. What the hell? 누구세요? 어? 뭐야 문 왜? 어? 문이 열렸어? 문 연 거야 내가 지금? 뭐야? 7
체? 뭐죠? 그 what? 이거 약간 지금 보니까 사일런트 힐 PT를 쭈꾸루화해서 만든 것 같은데? 라디오도 있고 문장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라디오 사연 같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7시 55분인 건가? 7시 50분인 건가? 705? 모르겠다. 힌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왜 이번엔 문이 안 열리죠? 금고를 열어야 되는데 257? 이게 5시 5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505? 아, 모르겠는데?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힌트를 제대로 못 잡고 있나 봐. 257? 우리가 지금 얻은 숫자가 2는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5는 아까 메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5를 추측할 수 있는데 22가 어디 있지? 아, 4월 옆에 2. 그러네. 그것만 숫자로 나오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저것만 숫자로 나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건 7이고. 아주 놀라운 관찰력이에요, 찰스. 뭐지? 왜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뭐야. 아? 잠시만요. 뭐지?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라디오를 켜래요. 좀 더 가까이. Closer. 더 가까이. What the what? Don't look at me like that.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줄래? So, you got rid of the pills, huh? I mean, what's wrong with you?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어? 내가 약을 다 먹어 치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디오가. 그래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 내가 약을 더 구해왔는데. You both know. 아, 뭐라고? 아, 미안해. 내가 지금 문장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 넌 현실이 아니야. 그 눈이 너였니? 난 널 위해 존재. 난 가야만 해. 리암? 그녀가 우릴 죽이지 못하게 해. 그녀가 누군데? 내 주인공 이름이 리암인가봐요?
잠깐만, 나 이거 꿈에서 본 것 같은데? 데자뷰? 그리고 내가 데자뷰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날 죽여서 완전 깜짝 놀래는? 약간 그런 꿈을 꿨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장면이 확 내 뇌에서 지나가가지고. 뭐야? 아, 돌아가야 돼? 아, 문 열어주네. 아, 다행이다. 또 난리. 또. 어? 뭐야? 잠깐만. 바뀌었어. 엥? 5월에서 6월로 바뀌었네요. 스페셜 키. 라디오는 여전히 반응이 없고. 다시 어두워졌다. 뭔 소리야 이거? 줄라이! 어? 여러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준이었는데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이거 시계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 저 쪽지에 그 달수가 줄어들 것 같고 지금 정시계 방향이라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춰야 되나? 이거 봐, 어거스트잖아, 지금. 어? 뭐야? 아니, 뭔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네. 어? 안쪽이 보인다. 근데 안 열려. 저기 뭐가 있나 본데? 안 들어가져요? September, 9월. 아니 이제 계속 어두워. 지금 반복이 아니야. 계속 바뀌고 있어, 뭐가. 계속 가보자. 어! 열렸어. 뭐야 이 방은. 9로 바뀌었네요 숫자가. 7 9 2 7 9 뭐야 소리. 어? 아? 턴 오프 더 플래시 라이트. 어? 오! 불을 껐더니 지금 지나갔거든? 키고? 아... 그래 왠지 쫓아올 것 같았어. 하, 이 직감. 쩔었지? 문 상호작용 자체가 안되고. Stop it! 그만해!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만 좀 해! 이너프! 그래, 그만하라고 충분하다고!
에이프릴 4월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 침대가 생겼다. 2 아까 7 뭐 2 아니야? 7 뭐 2? 7 9 2였어요? 7 9 2 5 2 아 안 열리는데? 도란맨 거꾸로 해서 279라고? 792를 거꾸로 했는데 어떻게 279가 나와? 어쨌든 해보라니까 해보겠습니다. 27 오, 그냥 그 세 개의 숫자를 조합을 하다 보면 나오네. 279 숫자는 확실히 확인을 했었으니까 피아노 키를 얻었고 저장하고 이제 나가면 되겠죠? 안녕. 이 다 모은 거 아니야 이제? 감옥으로 가볼까? 다른 방도 거의 다 간 거 같은데 각시탈한테 가봅시다. 시타리형? 다 찾았나요? 왜 저 괴물들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을 텐데요. 하, 뭐 어쨌든 좀만 시간을 주세요.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연주해본 적이 없어서. 노트가 적혀있네? 어 뭐야? 이걸 빨리 입력해야 돼? 어 됐다. 다 가르쳐 주네. 뭐 외울 필요가 없네. 아름다워. 완벽해. 근데 너 꺼내줘도 괜찮은 거야? 나 정말 괜찮을 자신 있어? 어 작동한다. 우리 이제 갈 수 있어요. Here, take it. 골드키. 오 약속대로 진짜 주네. 어 당신 안 가세요? 각실타님? Sorry. 미안해요. Are you kidding me? 저랑 지금 장난해요? 제가 방금까지 무슨 고생을 하다 왔는지 알아요? 그럼 그냥 골든키만 줬었으면 됐잖아요. 이거 왜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쭈구렁탱이 됐네. 그만 사과해요! 이 거지같은 장소에서 왜 자꾸 그냥 계속 남아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만 하니까요. 이봐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7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요. 경보가 울렸어. 서둘러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러 가볼게요. 점점. 빨리 가자. 골든 키. 빨리 나가 빨리. 왜 안 나가죠? 테이프! 테이프를 틀어보자. 플레이. 내 생각에 그건 이제 충분한 것 같아. 넌 지금 집에 캐롤이랑 같이 있어야지. 그녀가 너한테 전화 안 했어? 나도 모르겠어. 아마도 내가 핸드폰을 꺼놨었나봐. 너희들이 어떻게 지냈었는데? 환상적이었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어. 그니까 오른쪽이 리암이고 왼쪽이 제이콥인 것 같아요. 지금 비디오 테이프를 얻어서 내가 틀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에 내가 들어있네? 내가 나오네? 리암 들어봐. 한 달 동안 얘기하기 힘들었었잖아. 우리 서로 얘기 나누기 힘들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혼자서 술 마시기 싫었거든. 네가 나한테 지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No, 아니야. 알겠어. 난 뭐 물어봤으니까 대답하기 싫으면 말하라. 나 이제 슬슬 가봐야 될 것 같아. 제발. 야 가지 마라. 한 잔만 더 하자.
야, 나 이렇게 술만 마시고 있을 순 없어. 나도 바쁜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점점점. 어, 뭐야? 저, sit down. 그냥 잠깐만 좀 앉아 있어봐. 어? 그래서? 캐롤은 엄마가 되길 원했어. 하지만 쉽게 만들 수가 없었지. 바로 나 때문에. 애를 만들 수가 없었구나. 애를 가질 수가 없었구나. 우정자증인가? 아, 그래서 네가 최근에 계속 그렇게 검사를 받았던 이유가 그거 때문이구나. 그래,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정자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Because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엄마야? 그게 가장 최악인 부분인데. 점점점. 자, 이거 내 주머니에 있었던 거야. 아스피린? 플럼은 뭐야? 뿜는 건가? 물을 뿜는 듯한 그런 소리인 건가? 이거 왜 거품이 안 나지? 무정자증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봐요. 엥? 그런가?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지금 술을 땄는데 거품이 안 나는 건가? 지금 뭔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어. 리암, what is that? 그게 뭐야? 리암? 아, 이거 피임약이래. 피임약? 이게 왜 피임... 응? 잠깐만요. 아이, 무정자증이 문제가 아닌데?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봐. 아니, 이거를 그녀의 아침 식사에다가 넣어놨었대요. 그니까 얘가 일부러 애를 못 가지게 계속 막은 거네. 야, 무정자증인 것처럼 속이면서 아내가 애를 못 가지게끔 계속 유도를 한 것 같은데? 점점점.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봐. 아, 진짜 엄청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서, 너 그럼 캐롤이랑 지금 같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왜 그러는데? 제이콥, 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해? 내 직업이 마음에 드냐고? 하,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엄밀히 말한다면 그래도 만족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 거기서 뭐 돈도 많이 주고. 아, 돈을 많이 받아. 그러면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점점점. 돈을 많이 못 버나나 봐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하는 일은 부자인 사람들이 부자인 개자식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일들 뿐이라고. 맞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아니야? 그치? 그리고 뭐가 됐든 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뭐 바텐더라도 될 셈이야? 바텐더가 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니? 바텐더가 되기에는 늦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는데 뭐가 늦었다는 거야? 점점점. 아니야, 그냥 잊어버려. 아, 그러니까 이해 못한 척하는 거구나. 바텐더가 나한테 너무 늦은 거 같냐는 뉘앙스로 물어본 거 같은데 뭐가 늦었다는 거야?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했네. 너 너무 생각이 많은 거 같아. 넌 지금 집도 있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높은 급여를 주는 직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파트너도 있고 말 그대로 완벽한 삶 아니냐.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도 배워야지. 점점점. 좋아, 일단 여기에서 좀 나가자. 그리고 약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알았지? 물론. 알겠다. 이 스토리가 되게 깊은 것 같은데 제 허접한 영어 실력으로 해석이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야, 이게 어디야? 제가 혹시 오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점프? 문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로 나왔는데 다시 점프한다고? 문 밖으로 나온 구멍이 이 구멍이 아닌가 보지? 어? 맨 처음에 나왔던 멘트가 똑같이 또 나오네? 낡은 코트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체크한다. 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약을 먹는다. 그만 먹어.
뭐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캐롤 인페르노. 뭐야, 이게 끝이에요? 죽은 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스토리가 완성이 된 게 아닌데 초반부만 보여줘서 그래요. 지금 여기 이거 킥스타터에서 후원금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가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초반만 보여준 거지. 근데 난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스토리도 전부 다 알 수 있을 테고, 나는 게임 플레이하면서 되게 기괴하고 막 무서운 분위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맛보기식의 게임이었는데 계속해서 듣는다랑 나가기가 있네? 계속 듣는다는 뭐야? 아, 엔딩 크레딧. 이게 데모 버전으로 나와서 끝마무리를 하기 조금 애매하게 나오긴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잘 몰랐었던 거지. 지금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 Dead Dreams Still Water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식 발매되면 훨씬 기괴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런 그래픽 되게 좋아요. 이런 그림체, 스토리도 되게 뭔가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아기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는 되게 무겁고 되게 암울한 그런 것들이 많잖아.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꼭 정식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Dead Dreams였습니다. 녹화 종료.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